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영산강은 밀려온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토사 유입과 산사태 등을 피하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목포 광주 송정 간 KTX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지만 광주 전남 설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가 됐던 매점이 문을 닫습니다. 공무노조가 결국 매점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영산강은 밀려온 쓰레기들로 뒤덮였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마을 앞 하천이 넘쳐 마당 안까지 물이 밀려듭니다. 집안 곳곳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장판은 물에 흥건히 젖었습니다. 하루 동안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하천이 범람한 겁니다. 우리 집에 방에 물 들어온다 해서 앞에 봤더니 난리가 나버렸더라고. 조수지도 넘쳤고 갑자기 그냥 쏟아져 보니까. 소방대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물로 씻어내고 마당을 청소하는 등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은 인근 중학교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약도 못 챙기고 막 우리도 막 나갔다가 딸내 집으로 갔다 다시 일로 왔죠. 오늘 파서 비가 안 오면 간다겠네. 비 올게 못 가요. 지금까지 누적 대피 인원은 광주 전남에서만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영산강도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영산강 상류에서 밀려온 수초 등 쓰레기들이 모여 작은 섬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강 주변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목포항 바닷가도 각종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자칫 운항에 나선 어선이나 선박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장했습니다. 큰 배들은 지장 없는데 작은 배들은 많이 지장. 지금까지 전남 지역 661헥타르가 침수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축대와 옹벽 등 10개 건축물이 파손됐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 수문 방류 기간을 늘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초당 50톤을 방류하려고 했지만 안정적인 홍수 조절을 위해 초당 150톤으로 확대했고 방류 기간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일반 열차뿐만 아니라 KTX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반 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 운행 구간을 단축해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호남선 광주 송정에서 목포 노선은 KTX 운행에 중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었는데요. 광주 전남 지하차도의 차단 시설 설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예산 탓만하며 지자체들이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1km 길이의 지하차도 진입부에 침수 차단 시스템 전광판이 보입니다. 지하차도에 일정 이상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해 침수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하차도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돼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차로 1, 2분 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침수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목포시. 행정안전부가 3년 전 부산 침수 사고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정형편이 그렇게 우리가 혼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 경인고속도로 같이 방음터널의 PMMA를 먼저 할 것인가?
광주 전남 4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주 6곳, 전남 3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은 5억 원가량.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군비 5대5 비율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차단 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 확장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단 시설이 약정 막는데만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상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올 하반기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오래전에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의 안전 불감증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 관리비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곳이 도청 내 매점입니다. 이 매점 운영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맡아왔는데 오는 26일부터 매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산의 매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이달 26일자로 운영 종료를 결정한 겁니다. 노조가 만든 복지사업단의 해산에는 대의원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무용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며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처였던 매점이 세금 횡령의 창구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청 노조 관계자는 매점 운영 종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점 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임대 계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노조의 매점 운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라남도는 노조가 스스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취소 요청을 희망해서 공문이 접수된 상태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도청 매점 기능을 편의점과 카페로 나눠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더 이상 사무용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청 매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여전합니다. 전남도청 매점 직원의 가족이자 공무원 노조 전직 간부는 최근 전라남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지만 전라남도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많은 대책들을 약속했던 전라남도. 관련 내용들이 각 부서에 안내된 것은 감사 발표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달 초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등의 범죄 행위는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낭비에 유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전남도청의 제19 감싸기식 징계는 잘못됐으며 전남경찰청 수사 역시 석 달 동안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시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26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지적이 이뤘던 조항 등을 수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종전 부지의 지자체 재정 부담과 초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이 보완됐으며 국방부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령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집안에서는 태어난 지 7달 된 아들이 타살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의식을 되찾고 있는 이 여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 어제 오후 4시쯤 30대 여성이 6층에서 뛰어내려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여성의 집 안에서 7개월 된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 떨어진 거
전화해 보고 소리도 막 나오는데 빨리 와보라고 여기 사람 틀어져 있다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갔죠 제가. 눈도 이렇게 보니까 의식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중태였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된 겁니다. 이 여성은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모습을 보며 우울증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피터미를 이만한 애기를 레이저 수술하고 목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고가 그래도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온 것 같다고. 예.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30대 친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일부 예술인들이 위조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연 미술 대전의 출품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여기에는 대통령 직인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상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예술인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호남동에 있는 5층 상가 건물 붕괴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0일 안전 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현장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차량 접근을 통제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제는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건축물 하중 완화를 위한 옥상 물탱크 배수와 건축물 진동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목표를 30만 명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제 정기노선 유치와 운항노선 증편을 위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총대리점까지 홍보 유치활동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운항 재정 손실 보전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지사가 직접 해외 유치 활동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군 상수도 유수율이 94.5%로 현재까지 완료된 현대화 사업 중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강진군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195억 8,400만 원을 투입해 강진읍과 병영면의 노후 상수도 관망 25.6km를 정비하고 블록 시스템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 전 64.8%에 불과했던 유수율이 94.5%로 늘었습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최종 소비자인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비율입니다. 목포시가 아파트 생활 쓰레기 자동 상차 수거 방식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현재 암롤박스 배출 방식은 여름철 악취 발생과 설치 장소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감 골드클래스와 중앙하이츠의 두 개 아파트에서 소형 자동 상차 수거 방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운 비경을 찾는 2023 영암 백경 찾기의 사계절 사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계절 다채롭고 아름다운 영암의 풍경이 담긴 사진, 영상 작품을 선정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월출산과 영산강 비경, 해돋이 해넘이, 마을 보호수, 고택과 정자 등입니다. 전남과학대 볼링팀이 제38회 대통령기의 전국 볼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과학대 송세정 선수와 진현규 선수는 남대부 2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특히 송세정 선수는 개인 종합 경기와 마스터즈 경기에서도 1위를 하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무안군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개년 무안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무안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군은 지역 여건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최신 관광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적 무안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완도 청정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유기농 포도를 7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